안녕하세요. 유블라텍 교회음악 TV 음악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경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면 여러 가지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나, 둘, 너무 예쁘죠? 셋, 제가 제일 사랑하는 색깔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네 번째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마음이 몇 종류라고요? 네 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네 종류의 찬송가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화성들이 장단 증감 바뀔 때 어떤 느낌인지 또 화성들이 갖는 성질의 소리들을 듣고 우리가 구별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이 건반 앞에서 피아노 앞에서 여러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찬송은 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가창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셔도 좋을 찬양인데, 먼저 원곡을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 단, 만으로 쓰인 곡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조에서 나올 수 있는 화성의 성질, 화음의 성질은 세 가지입니다. 감, 장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신 요 찬양에는 특별한 임시표가 단한 번만 붙어요. 그것도 테너 음장에서 살짝 마지막 단에서 붙고 특별한 임시표가 없이 아주 깔끔한 G 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 단, 간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친 부분은 장, 단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장으로만 첫째 단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장삼 화음으로만 첫째 단을 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장의 멜로디예요. 장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만약에 편곡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즉흥 연주를 한다고 칠때 단조의 느낌으로 단삼화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단삼화음. 단조에서는 화음의 성질이 장단, 증감 네 개가 붙죠. 그래서 단조의 느낌으로 장단 증감을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마음이에요. 단조죠. 장조에서 연주했을 때보다 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그 희생과 섬김이 더 저희 마음속에 확 오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래서 단조는 화성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훨씬 더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뒷단부터 간다면 굉장히 밝아지겠죠. 그래서 장단 증감 화성의 성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찬양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쳤던 부분은 장삼화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조로 가지 않고 제가 성질을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여기까지는 장조, 장삼화음에 의해서 멜로디가 가였고요.
감사 마음에 감치로함의 소리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 다음에는 단사 마음이랑 연결을 해볼게요. 장, 감, 단 연결해볼게요. 다시 쳐볼까요? 단으로 가겠습니다. 장입니다. 마이너로 가볼게요. 너무 슬퍼지죠? 그래서 이게 화성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 단, 증, 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머리로 아는 것보다 귀하고 머리랑 들으면서 기억을 하신 다음에 합창 발성으로 소리 낼 때 정확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는 먼저 찬양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론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들으신 장삼화음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 보냐면 악보를 한번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유빌라테 저희 찬양집에 나왔던 곡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제일 처음에 보면 여러분이 성가집을 보고 찬송가를 보게 되면 제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의 공부 대상이 아니라 무엇을 볼 거냐면 숫자와 기호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까 해요. 그래서 어떤 곡이 시작되면 악보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표들도 나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영어인지 독어인지 불어인지 모르는 알파벳이 막 나와 있죠. 저희 유빌라테에서는 특별히 예전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게 많은 성도들에게 공통으로 저희가 작곡하면서 갖고 있는 찬양의 그 분위기들을 음악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에 한국어로 한글로 된 나타낸 말들을 많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곡들을 보면 여기에 빠르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곡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빠르기 말과 나타낸 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빠르기 말을 먼저 공부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성가대에서 거기 폴테 부분을 어떻게 해주세요? 메조 피아노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희 가족들은 꼭 그래. 거기 FF 있잖아. FF 어디요? FF 어디요? 이런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읽는 법 그리고 뜻은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보시지 말고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면 나와 있는 빠르기 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음표와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음표와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노래도 아닌데 음표가 나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4분 음표, 땡땡, 뭐 100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저와 함께 그리고 지휘자님과 함께 반주자님과 함께 큰 교회에서는 오케스트라도 단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템포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분의 몇 박자 배웠죠. 거기서 4분의 4박자 그러면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기준박이 된 게 몇 개 들어간다? 4개 들어간다고 할 때 기준박을 여기 앞에 적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분 음표 길이를 100으로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시죠? 중간에 이퀄 표시 뭐뭐는 그래서 4분 음표를 100으로 연주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100이 무엇이냐? 사이즈 100이냐? 아니에요. 음악에서 이 100의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실용음악을 하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하거나 가요를 듣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이런 아이들, 요즘 아이 세대들은 이것을 BP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박동수를 1분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뭐 70회에서 80회 정도 들어간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4분 음표가 1분에 7, 80번 왔다 갈 수 있
오르는 속도,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BPM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메트로놈이라고 얘기해요. 메트로놈 메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1분에 이게 몇 번 지나가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분은 몇 초로 돼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돼요. 1분은 60초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60초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메트로놈 기호가 이렇게 돼서 60 돼 있으면 1초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템포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똑, 똑 이렇게 가죠. 근데 4분음표가 10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1분에 100번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돼요. 지휘자님들은 이 템포에 대한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지휘자님들은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님이시라도 처음에는 메트로놈이라는 똑딱거리는 이 실제 기계나 전자기계나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을 이렇게 틀어놓고 정확한 템포를 인지하시고 노래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은 연습하기 전에 꼭 무슨 기계를 틀어서 똑, 똑, 똑 이러고 시작한다고 지휘자님이 박자를 못 잡나 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지휘자님이십니다. 그런 지휘자님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메트로놈 많이 안 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요즘식의 템포에, 그러니까 빠르기에 지정된 그 표시들이에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앞선 시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빠르게 말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템포에 대한 기준 레인지가 범위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시집간 딸한테 전화로 요리법을 말해 줄 때 엄마 그 소금하고 간장하고 얼만큼 넣어? 한 소금씩 조금씩 적당히 알아서 늘 하던 대로 보통 기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범주가 넓었던 게 예전이에요. 그래서 빠르기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느리게, 빠르게, 보통, 조금 느리게, 조금 빠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요즘에 똑똑한 세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빠르게요? 얼마나 느리게요? 물어보잖아요. 그 빠르기 기준이 메트로놈 기호에 의한 기준음표 이퀄 기준음표를 메트로놈 이렇게 박자를 세서 1분에 몇 번 똑딱똑딱 하는지를 넣어주는 거고 조금 더 고전 시대의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범주들에 있는 그 곡들에서는 템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 모든 음악 이론들이 체계가 막 잡히던 때가 르네상스 그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는 이탈리아죠. 그래서 그 이전에 라틴어나 그것들이 번역되어서 불어로 되어 있던 많은 이론서들에 나와 있는 그것보다 이탈리아어를 음악 용어에선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말하는 것들은 이탈리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외국어를 하나 또 배우시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이탈리아어, 이태리어. 이태리 갔다 오신 분들하고 여행 갔다 오신 분들하고 한번 이거 얘기해 보세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보통 빠르기. 그럼 보통은 얼마만큼을 보통이라 그러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저 보통이 얼마만큼일까요? 그래서 보통을 뭐라 그러냐면 모데라토라고 얘기해요. 모데라토. 이탈리아 발음은 우리가 영어 사전에서 발음 기호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것들이에요. 조금 이제 외국 이탈리아 여행을 많이 갔다 오시거나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더 R을 굴리시고 토 이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발음을 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한국 음악 교과서 표준 발음으로 적어 드릴게요. 모데라 토. 또라고 발음하시면 좋아요. 젤라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야기하시죠. 이게 보통이에요. 기준. 그래서 보통의 기준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바로크 시대. 조금 더 우아하고 머리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드레스에 뽕 엉덩이 이렇게 넣고 막 여기 점 하나 찍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보통과 현대를 살아가는 바쁘게 사는 우리가 자동차로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우리들에게 보통 빠르기는
같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메트로놈 기호로 주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이 모데라토의 범주를 어느 정도인지는 시대별로 그리고 어떤 곡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데라토가 보통이라면 빠르게는 뭐라 그러냐면 알레그로라고 얘기해요. 알레그로. 한국 발음으로 적어 드릴게요. 알, 알, 레, 그, 로, 알레그로예요. 이게 뭐라고요?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그쵸?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느리게, 느리게, 느리게 가볼게요. 느리게는 어떻게 가냐면, 안단테. 그래서 음악사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시대별로 빠르기 말에 지정하는 게 다르지만 안단테를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성인 걸음걸이 기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느릿느릿 걷는 편인데 아침에 출퇴근하시는 그 시간대에 달리시면 보통 걸음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달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느리게도 달라요. 그래서 이전 시대일수록 앞선 시대일수록 템포감이 조금 더 여유롭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는다? 발음 기호처럼 안, 단, 테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안, 단, 떼 이렇게 읽어주시면 조금 더 고급지나요? 자,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중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빠른데 덜 빠르게가 있고요. 조금 더 빠르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싱겁다, 간 맞추다, 싱겁다 하는데 아우 조금만 더 넣어 이러면 제일 힘들죠. 조금이 얼만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맨날 전화로 엄마 조금 얼만큼 큰 티스푼, 작은 티스푼 물어봤거든요. 그 심정이 메트로놈을 표기하는 심정이고요. 엄마들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전 이 표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덜부터 먼저 갈게요. 빠르기는 빠른데 조금 덜 빠른 거는 뒤에 전미사가 뭐가 붙어요. 알렉으로 다음에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조금 붙으면 조금 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한번 보시면 뭐냐면 알렉으로기는 알렉으로인데 빠르기는 빠른데 조금 덜이기 때문에 알렉레토 T가 두 번 들어가요. 이렇게 알렉레토 또 그래가지고 조금 덜 빠르게. 그래서 덜이라는 말을 빼고 음악 교과서에서는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만 빠르게. 그 조금이 얼만가요? 그래요, 저도 궁금해요. 조금이 얼만가. 자, 느리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덜 느리게. 그러니까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와 느린 안단테의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도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접 미사가 붙어요. 그래서 안단까지는 똑같이 가고요. 안단 티노 이렇게 붙어요. 읽어 드릴게요. 안단 티노, 안단 티노. 조금 빠르게라고 했던 거는 알레 그 좋은 발음으로는 그 렛도겠지만 그냥 표준 발음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기는 빠른데 더 빠른 거, 더 빠른 거, 더 빠른 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데라토가 기본이고요. 빠르기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었고 중간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극심화 버전들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세 가지씩 쓰여요.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인데 더 빠르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한국말로 하면 다 똑같은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비바. 비바, 비바. 그래서 비바람이 치는 바다 그거 아니에요. 비바. 그 다음에 비바체. 그 다음에 프레스토 있습니다. 한국어로 옆에 친절하게 적겠습니다. 비바,
한국어로 하니까 V 발음이 없죠? Viva Che예요. 자, 그 다음 Presto. 자, 여기서 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시절, 학생 시절 때는 이 프레스토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전거는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는데 왜 그 자동차의 이름을 프레스토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막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예요.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심화 버전으로 요 세 마리의 빠르기는 매우 빠르게예요. 근데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가벼운지 무거운지 밝은지 조금씩의 느낌은 다르지만 한국으로 쓰였을 때는 Viva Viva Che Presto 매우 빠르게입니다. 반대쪽으로 느리게 극심화된 세 가지 버전이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먼저 배우시는 게 라르고예요. 라르고라는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헨델의 라르고 그러면서 나 이 노래 알아. 음악 감상에서 들어봤어. 우리 교회 솔리스트님께서 특송하셨는데 너무 좋았어. 이 곡의 제목은 라르고라는 제목이 아니라 그 곡의 빠르기예요. 그래서 그 곡의 빠르기가 라르고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헨델의 그 오페라 중에 그 부분을 라르고라고 불러. 이렇게 돼서 라르고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죠. 이 라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렌토. 제가 인쇄체를 잘 못 써요. 필기체밖에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렌토, 그 다음에 아다지오. 요게 세 가지가 많이 느린 거. 매우 느리게라고 음악교과서에서 배워요. 그래서 라르고, 한국어로 라르고, 렌토, 렌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다지오. 나 유명한 노래 중에 현을 위한 아다지오 이런 거 들어봤는데 맞아요. 거기서 아다지오는 템포 매우 느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합창단 중에 대우합창단이라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대우합창단을 다니시던 지휘자님께 어린이 찬양대에서 서가지고 노래를 많이 배웠었는데 그 대우합창단에서 노래했던 곡 중에 이 템포에 관한 곡들을 노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기 말이 빨라지면 노래도 같이 빨라지면서 배웠던 곡이 있는데 참 애석하게도 제게 악보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노래를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용으로 한번 작곡을 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는 아니지만 보통 빠르기부터 빠른 단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알레그로 비바 비바체 프레스토. 한국어 발음입니다. 자, 모데라토부터 느린 순서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데라토, 안단티노, 안단테, 라르고, 렌토, 아다지오. 곡 앞에 이게 나와 있으면 이 곡의 전체적인 빠르기, 시작하는 빠르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빠르기만을 한번 나타내 보았고요. 지금 이제 악상 다이나믹이라고 부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부분은 다이나믹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상 기호로 표현되는 알파벳들이 막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한글이나 워드 문서를 칠 때 알파벳이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이탤릭체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벳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음악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샘 여림입니다. 여림은 아시겠고 샘은 세게, 세게. 세게라고 사실 쓰는데 우리가 말할 땐 세게 해야지 표현이 되는 것 같죠. 세게, 여리게. 근데 저는 이 세게, 여리게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같은 거 칠 때는 작게 쳐도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몸에. 피아니시모시 이렇게 칠 때, 노래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피아니시모를 내는 성악가들의 몸에 더 긴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북, 작은 북 이런 거 칠 때는요, 뻥 하고 세게 때리면 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작게 퉁 하면은 작은 소리가 나요. 타악기에서는 세게 치면 큰 소리가 나고 작게 치면 작은 소리가 나지만 모든 악기와 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볼륨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볼륨으로 우리가 TV 전원을 켜고
잘 안 들릴 때는 옆에서 막 누가 떠들 때는 막 볼륨을 올리죠. 그리고 밤이 되면 볼륨을 줄이잖아요. 이런 기능으로서 다이나믹스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것부터 그려볼게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알파벳. 저는 메조 피아노, 그리고 메조 풀테가 저한테는 기준이에요. 자, 얘는 뭐라고 읽느냐면 메조 피아노. 메조도 들어보셨고 피아노도 들어보셨죠? 메조는 언제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지휘자님이 소프라노, 알토 노래 잘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파트가 여성이 나눠집니다. 여성 메조 손 들어보세요 하시죠. 그 메조는 소프라노 중에 그 다음에 있는 중간에 있는 메조 소프라노예요. 그쵸? 그리고 피아노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쳤던 피아노,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피아노 선생님, 피아니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피아노가 맞아요. 그 아이의 이름은 원래는 피아노가 아닌데 여기서 작게 여리게라는 말의 피아노예요. 그럼 제가 쳤던 아이의 정식 명칭은 뭐냐면 피아노 포르테예요. 피아노도 여리게라는 얘기고 포르테는 세게, 크게라는 얘긴데 메조니까 얘는 메조 포르테가 되겠죠? 메조 포르테. 근데 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선생님, 피아노는 뭐예요? 피아노는 여리개겠죠? 그러면 여리개는 작게라는 얘기인데 우리 피아노 선생님은 크게 치던데요? 지휘자님 막 이러면서 더 크게 쳐주세요, 더 크게 쳐주세요 막 이렇게 치던데 우리 피아노 선생님 작게 안 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원래 오르간 위주의 그 이전의 건반 악기에서는 이렇게 음량 조절이 막 되지는 않아요. 하프시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볼륨 조절을 하려면 스탑을 막 늘린다든지 건반의 위치를 조금씩 이동을 시켜가지고 합시드코드 같은 경우 이렇게 나무토막을 하나 끼워서 현을 두 개가 치게 해주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1709년에 완성된 지금의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어떤 조절 장치도 없이 한 개의 악기에서 큰 소리도 나고 작은 소리도 나는 거예요. 오른손은 크게 칠 수도 있고 왼손은 작게 칠 수도 있는 이 놀라운 악기가 발명이 되었을 때 우와, 이 악기는 한 번에 작은 소리도 나고 큰 소리도 날 수 있는 놀라운 악기구나 이래서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악상에 있는 피아노와 포르테가 우리 저 악기의 이름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줄여서 피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의 큰 범주 안에서 레벨을 나눠서 크게도 작게도 조절을 해주시면서 전체 성가대, 전체 찬양대에 볼륨을 조절해 주실 수 있게 눈치껏 센스 있는 성가대원이 되시려면 이 기호, 악상 기호, 다이나믹 기호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저희 집 가족들처럼 야 거기 FF 있다 크게 불러야지, 야 거기 P 있다 P 작게 불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메조 피아노는 여러분 안에서 제 느낌상은 음량 조절을 할 때 한 4?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리개는 3 작게라는 얘기겠죠. 메조 피아노는 다시 줄으면 뭐라고 바뀔 수 있을까요? 조금 작게. 그러면 메조 포르테는 크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만큼 크게? 조금 크게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음량이 하나만큼 늘어나시면 돼요. 메조 피아노 다음에 메조 포르테가 얼마나 커지는지 모르면 우리가 이 기호를 알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한 칸 크게 내시면 돼요. 한 칸, 한 칸만 TV 볼륨을 올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메조 피아노 여리게, 더 여리게, 여리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이 되면 뭐예요? 강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리게, 여리게를 두 번 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읽어요? 피아노로 읽었던 걸 어떻게 읽으면 돼요? 피아노, 피아노 이렇게 읽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읽냐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혼란스러워지시는 피아니시모. 지휘자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거기 피아니시모가 있잖아요. 작게 부르셔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몰라서 거기를 조금 크게 부르셨던 분은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은 유빌레테 TV 음악이론을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음악이론 배우신 여자분, 음악이론 배우신 테너분 베이스예요. 절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게 여리게가 두 번 여리게니까 많이 여려야 돼요. 얼만큼? 이만큼 줄여주세요. 숫자로. 그래서 매우 여리게, 매우 작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게요. 제가 이제 작게와 여리게는 한 번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네요. P를 몇 번 써요? 세 번 쓸 수 있어요. P를 네 번 쓸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작아져야 될까요? 많이 작아지는 건데 숫자로 기억을 하시고 이제 0까지 레벨로 내려갔어요. 작아지는 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 이제는 피, 아, 니, 숫자가 두 개 들어가요. 피아니, 시시모. 네, 조금 배우신 분들이 실수를 잘 하시는데 시자가 두 번 들어가면은 더 그렇다더라 하면서 피아노, 시시모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피아니, 시시모. 여러분은 유빌레테 TV를 배우신 분이에요. 유빌레테 TV로.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메조 폴테 다음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메조라는 아이를 빼주고 포르테. 그래서 포르테. 어? 옛날에 소화제 페탈 있었잖아요. 페탈. 그거보다 소화가 잘 되는 그 다음 신제품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스탈 포르테 이렇게 갔어요. 강한 거예요. 효과 잘 들어요. 이건 어떻게? 크게. 자, 가보겠습니다. F 두 개 붙었어요. 뭐라고 읽을까요? 포르테 포르테 아니에요. 포르테 포르테 아니에요. 뭐라고 읽을까요? 포르티시모. 음량은 어떻게 바뀔까요? 얘가 6만큼 크게였으면 얘는 7만큼 크게예요. 자, 세 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F가 세 개 붙었어. 뭐를 늘려주면 돼요, 이제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시는 여러분. 포르티 C가 두 번 나오면 돼요. 포르티 시시모. 그러면 8만큼 커지면 되고 F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내 마음에, 내 목소리에, 내 머리에 볼륨 조절하는 이 리모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악보에 이 이탈릭체로 된 알파벳이 뜨면서 다이나믹을 조절하는 이 기호가 나오면 지휘자님의 사인에 맞게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한 칸을 늘리던 두 칸을 늘리던 여러분 안에서 이 레벨의 차이가 있으셔야 돼요. 지휘자님이 여러분 악보에는 포르테로 되어 있지만 저는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을 피아니 시시모로 끝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게 무슨 소린교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피아니 시시모 시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피가 두 개 적혀 있는 매우 여리게구나 그럼 내가 더 작게 불러야지 라고 해주시면 돼요. 혹시 번뜩 생각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자님의 사인을 보시면 지휘자님이 막 이렇게 하면 크게 가시는 거지만 작게 하실 때는 굉장히 이 비팅을 주시는 손 사인이 작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감정을 조절해서 지휘자님을 똑바로 쳐다보시면 그날의 찬양이 굉장히 센스 있는 단원들에 의한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한 마음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빠르기 말과 그리고 악상, 다이나믹 기호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지휘자님의 외교와 같은 나타낸 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음악 이론에서 음정, 음계 너무 어려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